국가 상징 공간은 기후위기와 사회통합 등 미래적 도시 가치를 실현하는 공간이어야 합니다. 국가 상징 공간이 서울을 넘어서서 전국적으로 확산되어야 할 때 의미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도시공원 제도 중에서 국가도시공원 제도가 있습니다. 국가도시공원이 국가 상징공간을 구현하는 좋은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국가도시공원에 다양한 공공시설과 공공공간을 수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2016년 도시공원법에 국가도시공원이라는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단 한 건의 국가도시공원을 지정하고 있지 못합니다. 국가도시공원의 요건 자체가 너무 까다롭게 지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서 중앙정부가 시행령 개정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제 국민 행복을 실현하는 공간복지의 관점에서 중앙정부가 공원 조성에 앞장서야 합니다. 기후위기 대응, 생물종 다양성, 사회통합, 지역균형 발전 등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국가도시공원이 크게 기여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우리나라는 한류의 진앙지이자 글로벌 매력 국가로 거듭났습니다. 이제 세계 어디를 가든 우리나라 국민임을 자랑스럽게 여기게 되었죠. 하지만 우리나라의 빼어난 매력과 고유한 정체성을 표현하는 그런 대표적인 공간은 아직 부재한 실정입니다. 새 시대에 적합한 나라의 품격, 그리고 우리 국민의 수준을 드러내는 국가대표 공간 브랜드가 요구됩니다. 이게 바로 국가 상징 공간입니다. 여기서의 상징은 아주 소수를 위한 권위적 상징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보다는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 국민들과 또 미래 세대에게 사랑받고 지역, 문화, 세대를 아우르는 품격 높은 공공공간을 말합니다. 나아가 단일 상징이 아닌 여러 지역에 흩어진 복수의 상징 공간을 통해 우리의 국격이 더 다층적으로 표현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지방의 시대 전 국민이 좋은 공간의 혜택을 두루두루 볼 수 있습니다. 국가상징 공간은 지역의 유무형 자산과 도시 조직 그리고 자연을 이어주면서 전 국토로 확장됩니다. 공간과 생태가 국민을 치유하는 그린 인프라로 자리 잡게 되는 것이죠. 나아가 공간 조성 과정 자체가 개방적으로 운영되고 또 민간 참여를 통해 어떻게 이런 공간을 활용하고 어떤 콘텐츠를 만들지 아주 알차게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야 국가상징 공간의 조성 과정 자체가 국민의 자부심으로 남게 됩니다.